네, 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취업 준비 시작은 자기소개에서고요. 합격 여부를 가르는 것은 바로 면접인 만큼 네.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 바로 취준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1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네. 액션 평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실제 면접 그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모의 면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함께하는 취업 준비생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리더십이 남다른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학생 회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 아, 제 생각에는 제가 학생 회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아마도 제가 신입생 때부터 지금 4학년 여기까지 선후배들과 인사관계나 그런 평소에 이제 학생의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이제 쌓여서 이제 사람들의 신뢰 관계도 같이 쌓여가고 네. 이제 네. 서로의 공감대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와 이제 신뢰 관계가 저를 이제 학생회장의 자리까지 이끈 것 같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내가 잘 해왔다 뭐 이런 뜻이군요. 네, 예. 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희망 직무는 네.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찬영 학생 희망 직무 뭐예요? 아, 제 희망 직무는 이제 경영지원 부분의 이제 인사 업무이며 네. 인사. 제 지금 희망 기업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정민 양은 어떤 직무를 희망하고 있나요? 아, 저는 보다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 쪽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이 순위는 없어요, 또? 그 다음은 네, 이 인사부도 인사 쪽 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두 친구 오늘 묘하게 공통 분모가 좀 있긴 있네요. 인사 쪽을 네. 희망하고 있다. 사실 인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많은 직원들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로 보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그 문과 학생들의 1순위가 이제 기획이나 홍보 네. 이런 쪽이고요. 2순위가 이제 바로 인사. 네, 3순위가 가야지 영업인데 뭐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가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머리 좀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획이나 뭐 홍보 꿈꾸고요. 그다음에 말 좀 잘한다 싶으면 또 인사 뭐 이런 꿈꾸고 네. 그래가지고 좀 갈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는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한 경쟁률입니다. 네. 네. 홍쌤도 인사 업무 지원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요즘 구직자들이 인사, 홍보, 마케팅, 기획 뭐 이런 스태프 부서 같은 걸 좀 선호하죠. 그 네.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니까 좀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선호하게 되는데 기업은 돈 버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매출을 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부서. 그런 부서가 당연히 자릿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예. 아직은 좀 입이 덜 풀린 것 같은데 그래서 10초 스피치, 30초나 3분 아니고 10초 그러니까요. 스피치입니다. 짧은 예. 시간 동안 내가 직무에 맞는 인재임을 한번 어필해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또 준비가 네. 돼 있을지 10초 동안 자신을 어떻게 어필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우리 찬영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 국작부 4학년 한림대 국제학부의 자랑, 인사를 위해 준비된 인재, 허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7초인데요, 7초. 3초가 약간 모자랐고요. 네, 깔끔하게. 네. 정민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도거동문학과 4학년 황정민입니다. 보다 부드럽기도 하지만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네. 딱 10초를 맞춰줬군요. 좋습니다. 두 분 면접 많이 보시니까 학생들 들어오는 발걸음이나 첫 인사만 봐도 대략 알죠? 네. 어떠셨나요? 딱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느낌은 확 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정민 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 정민 학생 같은 경우 그냥 무난하게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그 우리 찬영 학생 네.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는데 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좋은 인재야. 왜 좋은 인재인가? 왜 자랑인가? 왜 또 이게 어떤 뽑아야 될 만한 인재인가? 이런 것들이 인사를 위해 준비된 게 뭐가 준비되는지 단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데 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치명적이죠. 예, 한마디라도 더. 네, 예. 홍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뭐 본인 전공만 이렇게 밝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력서 모니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직무를 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10초는 굉장히 짧으니까요.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한 가지 키워드 정도만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모두 이제 면접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을 봤던 경험들이 있나요? 찬영군? 아, 저는 면접을 봤던 경험이라고는 이제
대학교 면접을 본 것이 제 실제 면접 경험이지만 입시 때? 예. 아, 전혀 없네요 그러면. 없습니다. 네, 취업과 관련된 예. 면접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민 양은요? 저는 올해 3월에 작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네. 했을 때 그때 면접을 보았고 작년에도 예. 현대제철에서 하는 봉사활동 지원해서 면접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면접에 어떤 굵직굵직한 경험은 없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랑 뭐 지금이랑 비교해보자면 훨씬 더 와닿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찬현 학생? 실제로 제가 면접을 지금 막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제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까발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정장 입고 참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게 노출되니까 불안하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요. 정민 양은 어때요? 예. 네, 저도 이제 친구들도 많이 취업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취업을 할 때가 되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저를 가꿔서 저 자신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과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될 텐데요. 찬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면접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국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닌 이제 외국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 고등학교에서 각각 1년씩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일반적인 국사 상식이라든지 그런 인적성에 대한 기초 상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인적성 부분과 이제 전반적인 면접에 대한 상식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 어디 계셨었어요? 외국에 처음에 미국 테네시주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제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날씨 좋죠 거기? 아, 무진장 덥습니다. 예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장점으로 좀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민 양은 뭐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딱 가고 싶은 회사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가고 싶은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뭐 그동안 뭐 했니라고 네, 역질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두 친구 모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이는 제일 크게 보이는 취약점들은 어떤 부분 느껴지세요, 두 분? 제가 보기엔 하나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의 희망은 너무 분명하죠. 취업을 하고 싶다인 건데 실제로 이게 희망이나 비전에 관계되려면 취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걸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막연히 취업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설문조사도 보면 알겠지만 뭐 일단 다 넣고 본다. 되는 대로 다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취약하고 그런 부분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하고 싶은 일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홍기찬 쌤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좀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접 대하는 방법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면접을 마치,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면접장에서 평상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준비된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운 1분 자기소개를 듣고자 그 비싼 분들을 그 자리에 모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 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 습관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첫 번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액션 평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면접장에서 온화한 미소로 나타난 면접관, 갑자기 애인에 대한 질문을 꺼내는데요. 애인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애인이 있는 건지 이유를 말해보고 반대로 애인이 없다면 또 어떤 이유에서 애인이 없는 건지 이유를 이야기해보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뭐 애인 있어요? 라고 가볍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걷다 대고 또 물어보네요. 왜 그런 건지. 예. 이거는 무슨 질문이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글쎄요, 이거를 잘못해서 창의성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아주 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 없어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식 질문이잖아요. 게다가 이유까지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좀 가볍게 하자. 물론 되게 예전에는 이제 가볍게 애인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물어보는 게 그 자연스러웠던 일이었다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지원생들에 따라서 이건 너무 프라이빗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라면.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뭐 부족한 애인이 없으면 뭐 부족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더라고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분석력 이라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 때문에 있는 것 같다 뭐 배려심이 이렇게 남다르다라든가 해서 자신의 장점이 또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분석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드판을 들어주시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친구 모두 일단 없습니다. 라고 적었네요. 자 그렇다면 없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요 찬영 학생? 자,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신분에 따라서 노는 물이 달라진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어떤 일에 몰두를 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취업 준비에 있는데 여자친구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여자친구는 지금 당장 제가 저의 경제 수준으로 이제 이만큼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은 없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없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아주 재치 있는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정민양. 네, 저도 남자친구가 지금 없는데요. 제가 없는 이유는 못 만든 게 아니라 저도 안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중요한 거는 연애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의 이 막을 열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강점을 더 살리고 저에게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지금은 제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서 두 친구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듣고 있던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과연 이 답변을 곧이곧대로 들으셨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히 돈이 없어서 못 만들겠다.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뭐 그냥 취준생이라면 늘 무난하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으로는 면접관들이 이 학생 뭔가 특별하다, 뭔가 인상 깊다라는 걸 전혀 남기지도 못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크게 뭐 어필되지 않는다. 홍기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기업들이 좀 따로 있었어요. 어떤 때들이 많냐면 여러분들 남쪽 지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 사는 구직자들에게 지금 격오지 파견 근무 뭐 이런 것들이 많은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만 좀 지내오던 친구들이 그런데 가면 첫 직장에서 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여자친구하고도 떨어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더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라리 그냥 있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좋긴 하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답변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친구 없는 건 지금 뭐 인연이 없으니까 못 만나고 있는 거고 또 회사 생활하게 되고 또 저희 인맥도 더 넓어지고 더 좋은 분들 제가 많이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여기서 뭘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딱 힘줘서 말할 게 있고 힘 빼서 말할 게 그럼요. 있는데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질문이 나왔는데 지원자의 애인 유무를 물어보시는 건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 너무 안 좋은 건가요? 어떤 걸까요? 그냥 없나 보다 하겠죠. 없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면접관이 너무 기분 나쁜데 저건 뭐지라고 그 감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굉장히 그 회사 생활하면 그 바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네. 회사 생활하다 보면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공유해야 되고 그런 것들 공감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프라이버시만 지킨다면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어요라는 식의 그 너무나 닫혀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후속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할 수 있어야겠죠. 네. 네. 이렇게 답변하면 홍기천 선생님께서는 뽑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니까 아마 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개인주의적인 부분들하고 예. 이제 같이 연결될 때가 많거든요. 조직 생활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칼같이 따르는 느낌으로 다가서게 되면 뭐 임원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세대하고 가치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요. 이런 상황도 좀 잘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액션 평가 상황을 한번 치러봤습니다. 어때요? 좀 긴장 이제 좀 풀렸나요? 예, 해볼 만한가요? 네. 네, 좋습니다. 정민 양도? 네, 긴장 많이 풀렸습니다. 좋아요. 기대해보죠.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액션 평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상황 바로 소개해 주시죠. 액션 평가 두 번째 상황입니다. A인에 관한 애매한 질문이 끝나고 두 번째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관이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지원자가 입사해 팀장이 됐을 때 부팀장격인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면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형 질문인데 이 질문의 포인트, 의도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그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그 프로세스들이 갖춰져 있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홍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 그러니까 상황 설정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매한 상황을 두고 거기서 네가 어떻게 판단할래?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보다는 그 결론보다는 과정에 더 집착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보다는 좀 조직을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조직 친화력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명의 취준생은 어떤 답변을 적었을지 칠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영군은 술 한 잔이라고 적었네요. 네, 찬영군의 설명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술 한 잔이라고 적은 이유는 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대학교를 넘어서 어느 기업체를 가든 간에 저희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의 대화는 이제 술자리에서 진짜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들, 예, 예.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실제로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감정을 최대로 오픈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팀장을 데리고 이제 술자리에 같이 앉혀놓은 다음에 네. 같이 한 잔 나누면서 이제 서로의 그런 불편했던 감정이나 그런 거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보고. 네. 나중에 2차로 어딜 가든지 그거는 뭐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친화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부팀장이 예. 술을 한 잔도 못 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너무 싫어요. 술 예. 술자리를. 아, 카페를 데려가겠습니다. 차 한 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정민 양의 답변.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내 편으로 만들겠다. 네, 사사건건 제 의견에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를 마음에 들게끔 해서 저를 좋아하게 해서 네, 제가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예. 썼습니다. 근데 내가 상사인데 그 사람한테 막 접근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자존심보다는 네, 상황을 모면하는 게 더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뭐 치명적인 무기라도 있나요? 내 편으로 예, 예, 만들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친화력도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면접관이 돼서 막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저걸 문제 해결력이라고 접근했을 때는 지금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내 말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방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 뭐냐면
왜 그렇게 그 사람과 사사건건 엇갈린지에서 먼저 이유를 좀 진단하고요. 나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를 고치겠다라는 해결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그 친구가 그냥 또라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친구가 좀 이상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정상인데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뭔가 좀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지라는 식으로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야지 좀 더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네. 홍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접 답변은 여러분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술 한 잔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보다는 본인의 논리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업무적인 그 기준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 업무적인 그런 의견 차이가 팀장하고 부팀장 사이에 있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더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답변하기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약간은 여러분들이 좀 가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나누시고 답변을 하게 되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질문과 좀 유사한 질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러블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상사가 자꾸 부당한 짓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업무 시간에 갔는데 상사가 자꾸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 그걸 과연 거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 홍기찬 선생님 요즘에 뭐 베스트 피플보다는 라이트 피플을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 어떤 걸까요 과연?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 연구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연구원이라고 해도 여기는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협업을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고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업무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직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걸 좀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면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지 좀 조금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클리닉 일부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워밍업으로 이제 액션 평가해 보신 겁니다. 어떻게 해볼만 하세요? 우리 찬영 군부터.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왜 우리는 함께 못 즐기고 있는 건가요? 예. 정민 양은요? 네,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2부도 네. 계속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2부는 조금 더 독합 면접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저희 네. 이제 2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정보백서 먼저 만나보시고요. 네. 이어지는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에서는요. 정말 두 명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실전평가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